안녕하세요, 투건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이 손바닥만한 타란툴라 그리고 절지류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가 간단하게 절지류들 그리고 타란툴라들 두 마리를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제가 키우는 전갈들 중에 좀큰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개체는 바로 골덴이라는 타란툴라입니다. 자, 이게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을 때부터 키웠습니다. 자, 진짜 이때 손톱만 했어요. 새끼 손톱만 했는데 지금 제가 이만큼 키운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와, 엄청 크죠? 우와, 엄청 큽니다. 지금 핸들링 하는데 묵직해요, 묵직. 원래 제가 절지류 핸들링은 자주 안 하는데 이 개체는 지금 애착이 있어서 좀잘 하게 되네요. 골덴릴 이 정도만 관찰해 보도록 하고 다음 개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개체는 바로 스티그 머러스라는 그런 전갈인데요. 이 개체는 바크 전갈입니다. 바크 전갈. 그리고 건개에서 사육을 할수 있는 그런 전갈이고요. 이 전갈은 좀 독이 센 편이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독이 약한 줄 알고 구매를 했는데 되게 센 편이더라고요.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어이구.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티그 머러스라는 전갈이 있습니다. 색깔이 되게 예쁜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누런색, 그리고 갈색을 띠고 있고요. 가운데 쪽은 이렇게 검은색 줄이 하나 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줄이 나 있죠, 이쪽에? 오, 사냥을 하나? 이 개체는 암수가 한 몸에 있는 그런 천연생식 종입니다. 그래서 혼자 한 마리만 있어도 충분히 새끼를 낳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다음 전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전갈은 좀 소형 전갈에 속하는 그런 전갈인데요. 바로 피스켈이라는 전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갈 있죠? 우와, 진짜 성체인데 다 자란 거예요. 다 자란, 그 메이팅할 수 있는 그런 크기인데 지금 엄청 작아요. 보시면 아까 전갈하고는 진짜 크기가 다르죠? 쿠삐라고 불리는 그런 전갈과, 그리고 에메랄드 전갈, 이런 것과 같은 부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전갈은 저희가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그런 전갈인데요. 바로 겐틸이라고 불리는 악어 전갈입니다. 악어 전갈.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있죠? 까만색 샌드라 지금 잘안 보이는데, 우와, 위협하는 곳이에요. 자,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샌드라서 잘안 보이네요. 컷이고요. 이렇게 등갑도, 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되게 독이 그렇게 세진 않지만 그래도 물리면 되게 아픈 종류예요. 그래서 전갈하고 또 타란툴라를 만지실 때는 진짜 조심 또 조심해야 됩니다. 오렌지 바구니 드디어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암컷 개체인데 색이 진짜 예뻐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카메라를 잘안 당기는데, 자, 일단 불을 좀 켜볼게요, 제가. 진짜 영롱합니다. 자, 보세요. 이 발끝에는 이렇게 푸른빛이 돌고요. 그리고 또 몸통은 다 오렌지색입니다. 진짜 예쁜 종류예요. 와. 자, 그럼 일단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제가 키우는 이렇게 절지류를 좀 살펴보았고요. 제가 핸들링을 또 했는데 이렇게 손 위에 좀 알레르기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핸들링을 하실 때는 좀 주의를 해주시고 뭘 장갑 같은 걸 끼고선 하는 게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관찰 영상은 여기서 이만 마치고요. 그럼 다음 영상,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